에스컬레이드 지금 주행을 시작했는데 네. 첫 느낌이 어때요, 연기자? 그냥 되게 지금 버스 탄 것 같아요. 버스 탄 것 같아요? 아까 촬영하러 이제 막 운전을 하고 다니고 있었어요. 네. 근데 진짜 선배도 이게 차가 진짜 높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네. 버스 아저씨랑 눈높이가 같이 이렇게 눈인사하셨어요? 네. 버스 아저씨랑 같이 이렇게 눈높이가 맞더라고요. 네. 그만큼 이 차가 높은 차고 네. 진짜 대형이고 이렇게 평상시에 큰 차량을 타기가 쉽지가 않은데 네. 진짜 차를 타보면 상당히 크다는 게 느껴져요. 근데 뭐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큰 차도 차를 잘 만들면 차가 잘 만들어지면 네. 어떻다 그랬어요. 크기가 별로 안 크게 느껴진다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차도 그렇게 크기가 크게 느껴지는 편은 아니에요. 정숙성 부분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괜찮아요. 일단은 뭐 정차했을 때나 차가 달릴 때나 그때도 정숙성은 상당히 뛰어난 편이고 바깥에서의 그런 소음이나 이런 부분도 많이 차단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신기하게 네. 이거 차가 약간 박스형 차잖아요. 그쵸. 그런데도 좀 뭐랄까 풍절음이 많지 않았다는 거. 뭐 지금 보면은 바깥에서 들리는 소리는 딱히 없잖아요. 그쵸? 네, 그렇죠. 괜찮은 것 같지 않아요? 네. 이제 뭐 시트의 느낌 이런 부분도 설명을 하면 일단은 이 시트 형상 자체가 한 개 한 개가 다 너무 커요. 떡떡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나 미국 차야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 공간을 좀 줄여서 좀 더 인체공학적으로 만들어서 네. 차량에 차라리 공간을 더 창출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아니라 뭐 시트가 너무 네. 크고 근데 약간 국내 아무래도 지금 이제 막 출시가 됐고 그렇죠. 얘는 약간 미국을 대표하는 차량이잖아요. 맞아, 미국을 대표하는 네. SUV. 아무래도 그 미국 사람 체형에 네 체형에 맞춰지지 맞아요. 않았나 싶거든요. 동양 사람을 많이 배려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불편하진 않고 네. 그렇다고 뭐 아주 편하지도 않고 그런 느낌이 있고 이 고속을 계속 이제 고속도로라든지 노면이 좋은 곳을 쭉 이렇게 항속할 때는 느낌이 진짜 좋거든요. 네. 아 편하다 고급차를 내가 탔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데. 노면이 좀 안 좋다든가 과속 방지턱을 넘어간다든가 이럴 때는 이 차 왜 이러지? 이 차가 그래도 이 고급 SUV인데 그쵸. 왜 이러지?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민감하지 않은데 이 잡소리에 좀 민감하신 분들이 꽤 있거든요. 저는 잡소리에 좀 민감한 편이에요. 그래요? 네, 운전을 할 때 약간 집중하면서 딱 운전에만 딱 집중을 하고 싶은데 소리가 들리면 아무래도 주행에 좀 방해가 되더라고요. 그럴 수 있어요. 이게 차를 이제 잘 평가하려고 보다 보니까 후면 차체 쪽에서 찌그덕찌그덕 거리는 소리가 조금씩 나요. 근데 그 부분은 조금 실망했어요. 네. 김 기자 이거 재원이 어떻게 되죠? 이거 재원은 426마력이고요. 네. 그다음에 62.2토크입니다. 수치상으로 고성능이네요, 그죠? 그렇죠. 근데 수치상은 고성능이지만 가속을 한번 해볼까요? 가속을 딱 해보니까 네. 그 V8 엔진의 사운드가 느껴지네요. 두두두두두 우두두두두 네네네 북치는 소리 같은 소리가 나죠, 그죠? 네. 예. 소리가 나면서 뭐 차체가 워낙 묵직하니까 이렇게 무게를 꽉 눌러주면서 쭉 나가는 느낌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네. 좋은 것 같고 수치상으로 일단 고성능이기 때문에 뭐 이 차가 빠른 차는 아니잖아요. 네, 스포츠카도 그쵸. 아니고 네.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적당히 성능을 잘 발휘하고 있다. 고속 안정감도 좀 전에 뭐 낮은 속도는 아니었는데 더 높은 속도에서도 그쵸. 고속도로에 올라갔을 때도 상당히 안정적인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네. 고성능 차들은 네. 출력이 높은 차들은 연비가 어때요? 연비가 안 좋죠. 그렇죠. 연비가 많이 낮잖아요. 네. 네. 이 차 같은 경우에는 무게도 무겁고 대용량 엔진을 사용했고 6200cc, 그래서 네. 6.2L 디젤 엔진이 아니고 가솔린 엔진입니다. 네. 그래서 진동이나 이런 부분은 좀 없다고 볼 수 있고요.
연비는 어떻게 보면 좀 포기해야 된다. 그쵸. 네. 스포츠 모드와 뭐, 이, 뭐, 스노우 아이스 모드 이런 부분이 있고, 평상시엔 네. 투어 모드로 되어 있는데, 네. 사실 뭐, 스포츠 모드라고 해서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사실 없고요. 그냥 약간 엔진의 반응이 좀 더 빨라지고, 변속의 반응이 빨라지는 부분은 사실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은 조금 없고요. 네. 그런 부분은 살짝 아쉽다. 네. 그래도 스포츠 모드는 좀 더 그래도 빠른 반응을 좀 보여준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일반적으로 도심에서 달리기에는 좀 불편하다. 솔직히 차가 저는, 워낙 크고. 네, 도심에서 불편한 이유 중에 하나도 네. 저희가 네네. 미국이랑 저희 우리나라 그 도로를 비교를 했을 때 그렇죠. 상대적으로 굉장히 도로가 좁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런 지형적, 지리적? 지리적 차이가 네, 있고, 때문에. 나라의 특성도 있고, 그렇죠. 아, 그 부분은 아주 잘 얘기한 것 같아요. 네. 네. 스티어링 피드백도 설명을 드리면, 네. 이게 지금 처음에 이제 탔을, 지금 좀 적응이 됐는데, 네. 처음 차를 받아서 탔을 때는, 이게 최근에 탔던 차들 중에서, 스티어링 유격이 제일 크더라고요. 어... 지금도 뭐 고속은 아닌데 네. 중속 이상 달리고 있는데 이렇게 어이구. 이렇게 움직여도 SUV고 차체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너무 민감하지 않게 우리가 세팅을 했어요라고 말하면 할 말이 없어요. 네. 항상. 근데 뭐 비교 모델들하고 비교했을 때 이 정도는 아니거든요. 지금 이렇게 조금 움직여도 많이 안 움직이고 고속에 가면 더 그래요. 네, 지금은 조금 움직이는데 네. 약간 헐렁하다고 해야 되나? 아... 네, 헐렁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아쉽고 그리고 뭐 기민한 핸들링은 아니다. 네, 이렇게 차선을 변경할 때도 네. 여유 있게 이렇게 가야지 빠르게 이렇게 스티어링을 조작을 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어요. 힘들어요. 그런 부분은 안 되고 그래도 타다 보니까 유격이 있고 헐렁함은 있지만 그래도 좀 정확하긴 하다. 그리고 정확하게 직선으로 직진 안전성은 좋은 편이다. 이 차가 네.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네. 1억 2,780만 원. 아 그래요? 다시 얼마라고요? 1억 2,780만 원이요. 1억 2,780만 원. 네. 입에 잘 안 붙네요. 가격이 입에 잘 안 붙는데. 그래서 저도 약간 한자 한자 말하게 되는 네.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이 차를 사기는 어렵습니다. 그쵸. 네, 대부분의 분들이. 근데 그래도 저희는 그 독자분들한테 멋있는 차를 네. 보여드리고자 약속을 했고, 그쵸. 또 대리 만족을 또 해드리기 위해서 차를 갖고 나왔는데, 네. 다시 태어나면은 살 수 있을까, 그때는? 다시요. 다음 생에는 살 수 있을까? 어떻게 네. 제가 뭐 핫한 수지 씨로 태어나야지 살 수 있을까요? 그거... 선배님은 그 캐딜락 지금 현재 모델 다니엘 해니 씨시잖아요. 아, 에스컬레이드가 다니엘 해니가 CF를 찍었죠? 네네. 어떻게 가능하시겠어요? 지금 삶에 일단 최선을 다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불가능한 걸로. 그래도 나름대로의 그런 안전장치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네. 뭐 보시면은 이렇게 레인 키핑 어시스트. 그래서 내가 운전을 할 때 네. 이 선을 차선을 넘어갈 것 같을 때 그쵸. 이렇게 진동으로 이 햅틱 진동이라고 하는데 이 시트의 진동으로 네네. 알려줘요. 야 넘어가지 마. 너 지금 저 운전 잘못하고 있어. 이렇게 알려줘요. 득득 이런 소리 날 때 있었잖아요. 네. 거기가 이렇게 진동을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앞에 추돌 방지, 네. 이제 거리, 추돌 경고, 추돌을 경고해주는 시스템이 또 탑재가 되어 있고요. 네. 자율주행 시스템은 탑재가 안 되어 있어요. 반자율주행 시스템은 네. CT6, 이제,에는 기함급 CT6에는 작동이, 탑재가 되어 있는데, 네. 캐드라 에스컬레이드에는 그 부분은 안 되어 있네요. 그 부분은 좀 아쉬울 수 있어요. 자,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는 이제 독자분들에게도 네. 너무 익숙한 공간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한번 일단 냅다 한번 브레이크 한번 테스트를 하면서 100km를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V8. 속도가 낮고요.
놀랬던 위치에 네. 있는 석숙이 섰는데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네. 놀래지 마시고요. 네. 놀랬어요? 아니요, 이제 뭐. 익숙해졌죠. 껌이죠. 껌이에요? 씹어버리면 자. 해볼게요. 타이어가 네. 좀 접지가 많이 좋은 편은 아니에요. 네. 네, 타이어가 많이 네. 좋은 편은 아니고 하중이 아무래도 앞으로 많이 쏠리다 보니까 그쵸. 좀 뭐랄까 앞으로 노즈 다이브라고 그러거든요. 어. 네, 노즈 다이브라고 하는데 좀 심해요 그게. 네, 아마 지금 영상으로 우리가 찍고 있으니까 네네. 따로 보여드릴 텐데 좀 그 부분이 좀 심하고 제동력도 좀 많이 밀리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계측을 못 해봤지만 네. 한 5m 이상은 더 나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많이 그러면 상대적으로 밀리는 그렇죠. 많이 밀리는 부분이 있다. 놀라지 않았죠, 윤수정 기자?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카이주의 브레이크 테스트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네. 급제동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언제든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잘 조율된다고 잘 조율이 돼야 된다고 네.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리뷰를 하다 보니까 네. 밤이 됐어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 차를 총평을 해보면 일단은 외관 디자인에서 보여주는 위압감이라든지 존재감은 아주 명확합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행 성능 부분도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처음 타서 운전했을 때 이제 좀 헐렁한 느낌, 미국스러운 느낌. 그런 것들에 약간 실망을 했는데 네. 마치 오래 사귀면 오래 사귈수록 좋은 친구처럼 그런 것처럼 운전하면 할수록 더 매력을 느꼈어요. 네. 네, 성능적인 부분에서 체크리스트로 이렇게 막 체크한다 그러면 좋은 점수를 받기는 어려울 거예요. 주행적인 면에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스컬레이드만 주는 확실한 매력이 있더라고요. 윤 기자는 어땠어요? 저는 외관적인 면에서는 이게 이제 아이덴티티가 정확하다라는 명확하다. 각인, 네, 명확하다라는 각인을 딱 받았고, 네. 근데 이제 그에 반해서 이런 주행적인 부분에서는 되게 편안하고 승차감에 뭐 무리가 없을 정도로 네, 그런 건 있었는데 조금 아쉬움이 남는다. 조금 아쉬워요. 네. 근데 그냥 되게 무던하게 그냥 자기 갈 길 가는 사람처럼 그런 좋은 표현이었어요. 네, 그런 식으로 느껴졌던 것 같아요. 저번 코나 시승기 때. 통계에 관련된 내용이 되게 신선했다는 말씀들을 네, 많이 하셔서 맞아요. 그게 저희 카이주 사이트에 많이 올라와 있어요. 통계 기사, 뭐 자동차 재원, 자동차 시승기, 각종 여러 가지 자동차에 관한 모든 것이 저희 사이트에 있기 때문에 재미있게 봐주시고 정보도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렇습니다. 독자 여러분 감사하고요. 네. 또 재미있게 봐주세요. 다음 시승기도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